용산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년 전부터 일동 1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최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특화 사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. 이재용 기자입니다. 산책로를 비롯해 문화와 커뮤니티 시설이 지도에 표시돼 있습니다. 주민 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후암동 이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마을 지도입니다. 한 사람과 한 마음이 모아지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명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거라고 믿습니다. 소모임을 하나로 이어주는 네트워크 파티도 있습니다. 새로 생긴 마을 모임과 기존 단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겁니다. 공유는 되지만 그 공유가 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컸습니다.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서 좀 알리는 작업들을 했는데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. 용산구 16개 동에서 올해 추진한 특화 사업 중 우수 사례로 뽑힌 6개엔 건강과 교육, 문화를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평가 기준은 독창성과 효과성, 활용 전파 가능성, 주민 주도성, 그리고 민간 협력도입니다. 전년도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그 이후에도 보다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서 주민들께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 밖에 용산 아트홀 전시장에선 5일까지 자치회관별로 선정한 지역 주민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.